명품, 그것은 가방에만 붙이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구피드를 보고 내 생각은 바뀌었다. 명품, 그것은 구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슬기로운 물생활 TV가 국내 최고의 구피 수입 업체 구피플레이스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업무 협력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구피를 누구보다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통 크고 멋진 이벤트도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구피플레이스의 고퀄리티 구피들을 슬기로운 물생활 TV 채널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과 다른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구피플레이스 탐방기인데요. 오늘은 제가 좀 평소 탐방기와는 다르게 어항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하나하나 설명할 구피들이 대박이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씩 가까이서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피플레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면 세계 각지에 다양한 고정구피들을 수입해서 브리딩하고 분양을 하면서 국내 구피시장과 해외 구피시장의 퀄리티를 굉장히 비슷할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외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250여 개의 어항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별도로 브리딩 룸이라는 외장과 별개의 공간의 어항 그리고 협력 물방 뭐 이렇게 해서 약 400개의 어항을 보유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리딩 중이신 종류도 정말 많아요. 150여 종의 수많은 구피들을 브리딩 중이신데 다 정말 고퀄리티의 구피들이거든요. 아마 구피 좋아하시는 분들, 구피 매니아 분들이라면 구피플레이스는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구피플레이스의 구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물생활 출발해 볼게요. 이 녀석의 이름은 라줄리 풀 블루입니다. 전신에 빛나는 푸른 색감이 온몸에 푸른 보석을 둔 듯한 느낌을 주는 환상적인 구피죠. 이 녀석은 전에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코코아 로즈입니다. 진한 브라운과 장미가 만나서 고급스러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키워보고 싶은 구피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은 치차이 아쿠아마린 블루레드 모자이크입니다. 허리에 아쿠아마린과 테일에 모자이크 조합이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색감이 오묘하게 핑크가 돌기도 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된 구피는 흔치 않은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매력있는 어종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라즐리 캔디 모자이크입니다. 패턴이 들어간 푸른 테일에 약간의 레드가 더해져 정말 오묘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보여줍니다. 조명빨이 굉장히 잘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종이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새하얀 녀석은 화이트 벨루가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가 만나 마치 구피가 아닌 하얀 돌고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 마리 모아두고 보면 마치 눈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레드 아이언맨입니다. 레드에 금빛 메탈들이 박혀 있어 이름 그대로 아이언맨의 수트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아이언맨처럼 매우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녀석은 플래티넘 레드테일 덤보 스왈로우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암컷테일의 스왈이 정말 화려합니다. 마치 귀족의 여인이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네요. 또 수컷의 귀가 정말 커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녀석은 블론드 HB 파스텔입니다. 이 아이들은 세계 정상급에 위치한 유명 브리더 치차이의 개체로 완벽한 하프블랙 바디와 새하얀 테일 그리고 화려한 도사래의 조합이 순수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코랄블루 블루 모자이크입니다. 이 아이들도 세계 정상급에 위치한 유명 브리더의 개체입니다. 바로 예춘핀의 개체들로 아쿠아마린부터 눈까지 이어지는 선이 특징으로 푸른 색감과 모자이크의 조합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핑구 C타입 리본입니다. 언제나 인기 많은 핑구의 C타입 리본입니다. 노란 발색이 정말 예쁜 아이들의 C타입 리본이 달아져 더욱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핑구 C타입 리본 암컷들입니다. 앞에 봤던 수컷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 빨간 녀석은 베트남에서 온 알풀인데요. 역대급 퀄리티의 알비노 플레드입니다. 암수세, 도살, 꼬리 크기, 색감 모두 완벽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SG 알풀 리본 수컷입니다. 빅테일과 빅도살 그리고 리본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 정말 퀄리티가 좋은 알비노 플레드입니다. 역시 알풀은 언제 봐도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수컷의 경우에는 볼수록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은 암컷인데 암컷도 역시 매력이 넘치죠. 도살부터 여러가지 나무랄 데가 없는 구피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HB 스카이 블루입니다. 하늘처럼 푸른 테일의 색감이 정말 매력적이고 빅테일과 리본 덕분에 정말 화려합니다. 다음 구피는 그레이스 퀸입니다. 연한 실버 색감이 마치 은빛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왕을 생각나게 합니다. 화려하고 우아하고 굉장히 도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피콕 플라워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공작꽃을 그대로 구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밝은 빨강색이 이 녀석들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실버라도 그린입니다. 구피에서 이런 색감은 보기가 좀 힘들죠. 에메랄드빛 그린 색감의 테일과 실버라도의 은빛이 만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플레드 로즈입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플레드와 로즈테일이 만났습니다. 하나의 새빨간 장미가 피어난 느낌이네요. 다음 화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지 못했을 중국 구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피플레이스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구피들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다양한 구피들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